잠깐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남편분 굉장히 비주얼이 강동은 있어.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고요. 남편도 동갑이어서 동갑 부부입니다. 네, 치과의사 선생님. 저 외모의 치과의사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머리 묶어줄까? 자상하시다 남편분이 정말 항상 일상이에요 일상 정말 와 저렇게 머리를 네네네 네. 너무 러블리하다 어머 유연아 아빠 봐봐 오 예쁜데 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지금 잘 잤어 배고파 배고프지 의진아 뭐 먹고 싶어 팥장 알았어. 너 맛있게 해줄게. 갓장이 뭐야? 갓장? 갓장? 갓장. 보시면 압니다. 아빠 요리하네. 현재는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고 있고. 어머! 전업주부? 남편이 치과의사로 한참 일했을 때는 제가 완전 애들을 다 맡아서 키웠었고, 또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2년 반 동안 돌보고 있습니다. 신성이 너무 좋다. 그렇지,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봐야 되니까.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군요. 저나 남편이 육아관이 굉장히 똑같은 게 네네. 누구 한 명은 온전히 아이들 육아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둘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라. 꿈을 마음껏 펼쳐라, 주연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해도 이게 실행으로 그렇게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도 경력단절 그 걱정하고. 그럼요. 맞아요. 지금 일어나서 살림하는 것도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무겁지가 않잖아. 와이프 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닥터 강동원 씨를 닮은. 자, 우리의 남편 내조 들어갑니다. 근데 컬들도 되게 섬세하게 내진하지 않으세요? 진짜 완벽합니다. 와, 진짜 만찢납니다. 오, 정말 거의 반칙인데요, 반칙. 유진아, 유연아, 당근 먹을래? 제가 먹을래요. 응. 두 개 줘, 하나 줘, 두 개 줘. 어때? 맛있지? 아유, 텐션이 눈, 진짜. 눈웃음 얘기는 항상 장착이야. 네, 많아요. 항상 먹고 있어요. 허허, 가위로 대박. 고기. 되게 호로호로 하시네요. 네, 약간 순서 상관없이 빠르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쫓기듯이 해야 되니까. 왜 옮겨? 투패를 쓰시나요? 투패를 돌려요. 어? 뭐지? 카레랑 짜장. 카레랑 짜장? 아까 간짜장. 저희 가루. 두 가지. 재료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 하기. 양성국기 하신대, 양성국기. 쌍팬으로 갑니다, 쌍팬. 야, 이 스킬이 보통 하루 이틀 하는 스킬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남편분이 완벽한데. 뭐해? 엄마 일어났다. 이제 일어났어. 요리해? 어. 오늘 아침 메뉴 뭐예요? 갓장 먹고 싶다 그래서. 카레랑 짜장. 일어나서 저렇게 남편이 요리해주고 있는 뒷모습 보면 너무 막 사랑이 네, 행복해요. 너무 고맙죠. 그렇지. 밥 다 됐다.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다. 유진아 언니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오. 오? 저렇게. 한 그릇에 한 공기에. 한 그릇에 반은 카레, 반은 짜장. 아빠. 네.
그냥 두 개를 섞으네? 어. 아. 을진이의 갑작 먹는 법이야. 우와.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을 을진이가 지은 거야? 어, 을진이가 지었어, 갑작. 갑작을 을진이가 지었어? 약간 짬짜면 스타일로. 그래서 갑작이구나. 아, 귀엽다. 뭐야? 맛있어. 오, 얘도 잘해. 은지척. 의진이가 갓장을 되게 좋아해요. 엄마도 주는 거야? 어우, 착해라. 엄마, 은연이 갓장. 오, 엄마 먼저. 아, 귀여워. 너무 맛있어. 은연이가 주니까 더 맛있어. 많이 벌어오세요. 엄마 노래 많이 하세요. 고생했어. 오, 오늘 당신 좀 멋있는데? 오, 오늘 당신 좀 멋있는데? 어쩜 멋있더라고요, 이럴 때. 가족이 진짜 너무 이뻐 보인다. 너무 예쁘다. 아빠 뭐가 멋있어지지 않았어, 얘가?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누가 멋있어? 오빠. 오빠가. 오, 오빠가 1등. 오빠. 오빠가. 오빠? 오빠가 멋있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엄마. 엄마. 귀여워. 그리고 귀여운 녀석은 바로 의연이. 바로 자기. 귀여운 녀석. 야, 우리 막내는 그냥 눈웃음이 그냥 장착이 돼 있네. 자, 자기 칫솔 틀어. 양치는 항상 아빠 담당으로 정해놓고 아빠가 시크하니까 항상 아빠가. 그럼 의연이 앉아봐. 양치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게. 자, 의연이 먼저 아. 아, 크게. 아. 오, 잘했는데. 아, 지실 다는 거예요? 네, 치실을 항상 해요, 매번. 치과의사 선생님 매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 어? 여기 고기 껴있네. 충치가 한 개도 없어요. 와. 가자, 신발 신어. 잘 다녀오세요. 어진이도 잘 다녀오시고요. 뽀뽀. 뽀뽀, 안녕. 우리 막내는 행사 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아니, 엄마가 예쁜 옷을 입은 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고 왔어요.